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부정기선 이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정기선 트램프는 하물에 의한 선복 수위에 따라서 항로를 이동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부정기선은 주로 대량의 만재 하물을 용선 계약을 통해서 운송합니다. 해운업 초기에는 대부분이 부정기선 경영, 트램퍼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근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국제 무역의 융성은 물자 이동을 질서화하게 하여 정기선 항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부정기선 해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기선 하물은 동질의 살적 하물, 호모 지니어스 벌크 카고이 많고, 또 주로 한 척의 선박에 만재되므로 특정한 하물의 수송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 전용선, 스페셜라이즈 십이 이용됩니다. 부정기선 운항에는 이용되는 전용선은 대량 전용 하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피척 개수, 블록 코이피션트가 크고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기선 운항에 있어서 그 운송 수요가 시간적 내지는 지역적으로 불규칙하고 불안정하여 수시로 항로를 바꿔야 하므로 전 세계가 활동 범위가 되며 정기선 항로에서와 같은 해운 동맹의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단일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전개되어 가격이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에 따라 다변적이고 타일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강하며 선복의 공급이 물동량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선복 수급상 균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하물 유동은 전기선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하물이 있고, 또 전기선과 부정기선은 각기 다른 운항상의 특징과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해운의 기본 형태로서 양자의 병존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즉, 계절적으로 수요의 변동이 심한 하물, 예컨대 농산물이나 석유 등, 또는 용적, 중량이 큰 원료품이나 기초하물, 예컨대 철광석, 석탄, 고철, 시멘트 등, 그리고 운임 부담력이 작은 하물은 부정기선에 의한 수송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정기선 해운업자는 한 척의 선박에 만재되는 대량 하물의 하주와 용선 계약을 통해서 운송한다는 점에서 계약 운송인 또는 개인 운송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기선의 경우는 주로 중개인을 통해서 한 척의 선박 단위로 용선 계약이 체결되어 운항되므로 간단하고 소규모의 기업 형태로도 선박 경영이 가능합니다. 현대의 해운에 있어서 용선 운항이
성행하게 된 것은 선박의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기능상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부정기선은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을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최근에는 산업의 발달과 교역의 증대로 운송 수요가 대형화되어 특정 하주를 위해 같은 항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운항하는 장기 운송 계약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매 항차마다 하주나 하물을 달리하는 이래 항해 용선 계약과 더불어 1년 또는 2년 이상을 계속해서 동일 하물을 운송하는 장기 용선, 연속 항해 용선 계약도 있습니다. 용선 계약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항해 용선, 보이지 차터란 항해 구간, 항구와 항구 사이를 중심으로 선박을 대절 용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 용선, 타임 차터이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일부 용선, 테일 차터이란 부정기선 운송에서 선주가, 운하가 소유하는 선박의 일부만을 운항업자, 오퍼레이터가 전제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나용선이란 베어보트 차터이란 선주가 선박 이용자를 위해 선박만을 임대차 제공하는 용선 계약을 의미합니다. 부정기선 운항의 성패는 배선 운영에 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박의 정기적인 운항과는 달리 정확한 운항 재산에 따라 가장 유리한 항로와 하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로의 사정, 운임 상황, 그리고 공선 항해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항로에 배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계의 해운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 즉 농산물의 수확고, 공업 생산의 동향, 해상 물동량의 증감 변화, 운임의 추세,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어서 선박의 집산 등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판단 및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부정기선 업자가 관리하는 선박의 척수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정기선 운항에는 여러 척의 선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능도 반드시 우수선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아니니까 많은 자본을 소요로 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을 개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기선의 시장은 흥망성쇠가 심하고 투기성이 강하며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부정기선 하물의 대부분은 살적 하물, 벌크로서 주로 벌크선, 벌크 캐리어 벌커, 살적 하물 운반선에 의해 운송됩니다. 살적 하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철광석과 석회석, 기타의 광석, 석탄, 석유, 쌀, 콩, 옥수수, 기타 곡류, 그리고 석재, 목재,
스크랩 등이 있습니다. 솔라스 협약 제9장 1.6 규칙에 의하면 벌크선은 일반적으로 단일 갑판과 탑사이드 탱크 및 호퍼사이드 탱크를 가지는 구조로 건조되고 주로 건함물을 설적 운송하기 위한 선박을 가리키며 광석 운반선이나 겸용선 같은 형태의 선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벌크선은 전 세계 선복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부정기선 화물의 선적지를 살펴보면 화물의 종류에 따라 하역 시설이 완비된 항구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 제조 공장의 신설이나 목재의 연안 집적 장소,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광산의 광석 적출 설비가 신설 구비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벌크선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벌크선은 크기에 따라서 핸디 사이즈, 핸디 맥스, 파나맥스, 케이프 사이즈, VLBC, 베리 라지 벌크 캐리어, 미니 벌크 등으로 구분됩니다. 케이프 사이즈 벌커이란 제하 중량 톤수의 범위는 10만에서 18만 톤 정도입니다. 최근에 건조되는 신조선들은 14만에서 16만 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대 선박은 만재 시 홀수가 통상적으로 17m를 넘고 있어서 만재하여 입항 가능한 항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철광석, 석탄 등의 장거리 운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나막스 벌커이란 제하 중량 톤수 5만에서 8만 톤 정도이며 핸디 사이즈 벌크보다는 좀 더 큰 선박으로서 파나마 캐널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 특히 최대 폭, 건조된 것을 말합니다.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은 전장 LOA 289.5m, 폭 32.3m, 홀수 12.04m 정도입니다. 일부 선박은 하계 만재 홀수선이 파나마 운하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한 홀수에 맞추어 적재한 경우에 한하여 운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박의 서비스 스피드는 통상
산호투 정도이며 석탄, 곡물, 보크사이트 및 철광석 같은 화물의 대량 장거리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핸디막스 벌커이란 파나막스와 핸디사이즈 중간 크기의 선박으로 전 세계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합니다. 이 크기의 선박은 전 세계 항구를 대상으로 운용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도 항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항만 설비가 부족한 곳에서도 하역이 가능하도록 본선에 크레인과 같은 하역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항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적고 수익률 및 제반 운항면에서 적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핸디막스 분류로는 벌크 캐리어의 경우에는 3만 5천에서 5만 5천 데드웨이트 혹은 4만 3천에서 5만 5천 데드웨이트를 말하고 탱커의 경우는 3만 5천에서 5만 데드웨이트를 말합니다. 핸디사이즈드 벌커이란 보통 제하 중량 톤수가 만 톤 이상, 5만 톤 미만인 선박을 가리킵니다. 크기가 비교적 적당하여 전 세계의 웬만한 항구는 거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 선박은 적하 및 양하항의 조건이 선박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거나 운송하는 화물의 양이 5만 톤 미만인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탱커선이란 원유, 크루드 오일, 중유, 헤비 오일, 가솔린, 당밀, 모라세스 등을 살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조선, 오일 탱커를 지칭하지만 액화가스 탱커, 리퀴파이드 가스 탱커, 화학물질 탱커, 케미칼 탱커 등을 포함합니다. 살적 화물이란 벌크이란 철광석과 석회석 등 기타 광석을 비롯해서 석탄, 석유 등 연료, 쌀, 콩, 옥수수, 밀 등 곡류 및 석재, 목재, 스크랩 등 원자재 등을 말합니다.
탱거선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일 탱커는 원유, 중유 등 블랙 오일을 싣는 더티 탱커와 가솔린, 디젤유, 경유, 납사 등을 싣는 클린 탱커로 구분됩니다. 액화가스 탱커는 석유가스를 저온이나 고압으로 액화시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액화 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LPG 수송선과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수송선이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탱커는 액체 유형, liquid sulfur나 탄소 항암물, carbon disulfide, solvent 등 인화성 및 유독성 화학물질을 수송하는 선박입니다. 탱커는 이러한 액체 화물을 적재 수송하기 위해 일반 화물선과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액체의 자유 표면적 영향, free surface effect에 의한 복원력, stability 감소를 막기 위해 선창, 카고 탱크의 조밀한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유류 하역을 위한 펌프룸과 유관 시설, 파이핑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하재 위험의 감소 등을 위해 이에 기관실 엔진룸이 선미에 배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탱커의 항해 용선 계약서는 현재 영국식의 런던 폼, 마보일 차터 파티와 미국식인 워십 폴리보이 폼, 아반탱 보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각 사별로 이를 수정하여 만든 셀 보이 양식, 에소 보이 양식, 모빌 보이 양식, 브리티시 탱거 양식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런던 폼과 아사반 탱크 보이 폼의 차이점은 운임 지급 방법과 정박 기간의 계산 방법에 있으며 그 이해는 거의 유사합니다. 한편 정기 용선 계약서로서는 표준 서식이 없이 각사가 제정한 서식으로 모바일 타임, 에소 타임, 스탠드 타임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전기선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 실물을 크게 세 개로 1강,
해온 일반을 비롯해서 이강, 전기선 해온과 상강, 부전기선 해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선박의 운항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며 동시에 해운시장을 양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해운시장은 크게 두 개의 분류 아래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부로 1강에서는 해운산업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어서 2강에서는 전기선 화물 운송과 컨테이너선 항만 실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부전기선 해운 부문으로 부전기선 화물 운송과 벌크 탱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본격적인 구축 및 국제적인 경제 블록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유화와 개방화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경영도 세계화 내지는 초국적화 됨으로써 국경 없는 경제활동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해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운항만 실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